아, 데드풀 의상이 문제가 많던데. 되게 고퀄인 줄 알았는데 알고. 아,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너무 막 허술하고. 그래서 제가 그 미국에 있는 디자이너한테 연락을 했어요. 수트를 실제로 제작한 디자이너하고 컨택이 된 거예요. 여쭤보는 거 맞네. 윤호는 아무것도 아니네. 컨택이 돼서 네. 내가 이런 이런 사람. 이메일로? 네, 네 메일로. 네. 나 엑소의 누구다? 네, 저 한국의 셀럽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죠. 대박이다. 네, 한국에 되게 큰 할로윈 파티가 있어서 저는 이걸 입어야 된다. 그러니까 좀 부탁을 한다 얘기를 했죠. 그래서 아 그래 알겠어. 원래는 보통 사람이라면 두세 달에서 만드는데 널 위해서 2주 만에 그걸 제작을 해서 바로 보내주겠다. 근데 그때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아있던 시기여서 너무 저도 이제 이게 급하지. 급했죠. 맞아, 맞아. 너무 초조하고 그래서 꼭 좀 부탁한다. 이번 할로윈 내가 그 평정해야 된다. 부탁한다 얘기를 하고 그 사람도 정말 불가능하게 밤을 새가지고 4일 5일인가 만에 만들어버린 거예요. 그걸. 와. 그래서 송장번호를 딱 받았는데 특송으로 보냈대요. 자기 말로는. 근데 조회를 해보니까 아직 출발해서 출발은 했는데 그 뒤에가 조회가 안 되는 거예요. 이제 20일 정도가 됐는데 입술이 파래진 거예요. 손톱도 막 다 부러뜨려. 아 이거 있어. 할로윈 때문에. 그냥 할로윈 때 회사 할로윈 파티. 그래서 아 이게 왜. 다른 것도 아니고. 얘 지금 얘기하면서도 다리 엄청 커. 열이 밖에 안 남았는데. 막 진동이 느껴져요. 출발 막 출발했고 그 뒤에가 조회가 안 되는 그래서 전화할 수 있는 다 전화했어. 우체국에도 전화하고 세관에도 전화하고 다 전화했는데 진짜 그때도 막 바쁠 시기였어요. 활동 준비할 때였는데 연습실에서 자 연습하다가 어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. 잠시 밖에 가고 아 근데 이제 세관이랑 통화하고 하는데 이제 28일 정도가 됐어요. 할로윈까지 며칠 남은 2, 3일. 어떻게 근데 매니저님들은 멤버들한테 이번 할로윈 파티 가실 분 계세요? 막 맞아 맞아. 그러면 이제 다 빗질어 보게 되는 거예요. 너무 할로윈에 대한 너무 민감해져서. 이제 할로윈 집착남. 어, 그래서 아 이제 포기를 해야 되나? 그래서 아, 이 포기를 해야 되나? 아닌데 알고 보니까 미국 세관에 걸려서 그게 왜냐면 총 모양도 있고 칼 모양도 있고. 아, 아 그걸 다 해서 보내준 거야. 어찌 됐든 가짜지만 한 번 더 검사를 하느냐고 늦어진 거예요. 결국에 할로윈 파티의 날이 왔고 그래서 안 갔어요. 그 장. 할로윈을? 이것만 입었으면은 나는 무조건 일찍. 그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. 다른 사람. 당연하지. 나한테 달라. 볼 수가 없는 거예요. 누가 1등했어? 그때 기범이 형이. 그래 키 분명 되게 세게 하잖아. 볼드모트 본장을 했는데. 근데 이제 그 참가는 못하고 스케줄이 있어서 판넬 가지고 1등을 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를 제가 거기 있었어 봐요. 저는 실제로 왔고 데드풀을 왔는데 1등을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뭐 절대 못 참을 야, 것 같아서 야, 대박. 이수만 선생님이 인생 솔직 보면은 야 이거 나도 뭐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제 이렇게까지 그러고 11월 2일 날 온 거예요. 와, 어떡해. 아유, 그게 뭔 소용이야. 그쵸, 이쪽이 결혼이 끝났는데. 아, 되게 할로윈에 집착하네요, 차현 씨.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착을 시작을 그렇게 끊으니까 그러니까, 계속 웃음 없이. 할로윈뿐만 아니라 승부가 걸려있으면 집착을 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. 아, 장난 아니에요. 아니, 미안하다, 진짜. 그러면 데드풀 옷 입고 아까우니까 어디 뭐 파티 그래, 같은 거. 그래, 그렇게 비싼 뭘. 그래서 그 데드풀 옷을 입고 일단 집에서 한번 이제 입어봤는데 오, 잘 맞아요? 네, 딱 맞아요. 왜냐면 치수를 재고 되게 잘 만들었나 보다 케빈이. 아, 너무 아깝다.